안녕하십니까. 금일 ECG 케이스 발표하는 강사 이한우입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간단하게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검진에서 시베어 AR이 발견돼서 AVR을 시행했고, 당시에 이번 10년 전부터 있었던 팔피테이션 재발하여서 PSVT로 WPW 신드롬에 대해서 RF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당시 ECG를 보시면 델타 일부 관찰이 되고 있었고, PSVT가 발생했을 때 ECG 모습입니다. 뇌로 PRS 타키카디아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퇴원하고 2017년 9월에 팔피테이션하고 체스트 디스컴포트가 있어서 다시 ER을 내원했고, 당시에는 모노멀픽한 와이드 PRS 타키카디아로 카디오 버전 시행하고 사이너스로 컨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번에 EP 스터디를 시행했고, 액세서리 패스의 니 커넥션은 없지만 서스테인드 VT가 인덕션이 돼서 ICD를 임플렌테이션 하였습니다. 당시 ER 내원했을 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ECG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0월에 체스트 디스컴포트가 재발을 해서 ER 내원했고, 당시에는 NSVT가 관찰이 되어서 RFCA를 했고, VT 쪽으로 VT, LV 미드 포스테어 세텀에 IVOT 세텀으로 오리지네이팅하는 VT에 대해서 RFCA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NSVT 때 ECG를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이벤트 없고, 사이너스 브래디카디아의 LVBB로 지내오시다가 2023년 1월 달에 다시 체스트 디스컴포트가 발생하고, 시약이 돌아가는 걸 느껴서 보는 ER로 내원했고, ER에서 ECG에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있고, 다시 BP가 90으로 측정이 돼서 하이드레이션 한 이후에는 116회 정도로 슬로우다운이 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COVID-19이 파지티브였고, 입원했을 때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 진단이 되었고, 당시 메디케이션은 딜라트렌드, 그리고 코다론, 톨센 발설탄, 알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제가 논의드리고 싶은 ECG는 다음 ECG이며, 환자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보이고 있는데, 때도 레귤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 혹시 SVT 같은 경우에도 오브레이션이 동반되는 경우를 DDX를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거티브 콘커던스나 파지티브 콘커던스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캡처 비트나 퓨전 비트가 없어서 VT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점에서 혹시 SVT랑 VT를 이 ECG에서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쭙고자 본 케이스를 올렸습니다. 심전도는 요거 한 장인가요? 좀 여러 개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뒤에 레이트 떨어지고 나서는 다음 같은 이치즈로 변했습니다. 다시 앞에 거. 네. 누구누가 있죠, 거기 지금? 펠로우도 다 있습니다. 최성화 선생도 있나요? 최성화 쌤은 지금 방 CCU 응급 환자 있어서 환자 때문에 지금. 네. 그렇다면 강동선 선생님이겠네요. 저는 일단 당연히 사이프랑 엑시스가 좀 달라지기도 했고, 특히 2셀 1F가 네거티브, 아까 셀프도 네, 그 때는 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VT 케이지, 해당 케이지에서 QRS의 이니셜 온셋 부위랑 터미널 부위를 비교했을 때 온셋 부위의 액티베이션이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서 이거는 SVT보다는 VT를 그래도 favorable 하는 소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선생님은 네. 반박해 주세요. 우선 이분 예전에 VT 나왔을 때는 보면은
RBBBL을 백스 데뷔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양상이어서, 그거는, 배우는 리드원의 FF나 랩텍스 데뷔전인데 B1이 RBB 패턴 보이진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BT를 시사하는 소견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양현쌤 말한 대로, 그리고 또 엄청 딱 콘포던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다고, 뭐, VA 디소시에이션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딱 VT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VT를 딱 시사할 만한 VT가 더 엄청 페이버하다라는 소견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왜냐면 이분, 저 이분 예전 그 VT 신문도 봐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동원 선생님은 VT 쪽을 더 손을 들어주고, 김문현생은 우선 VT가 일단은 아닌 쪽으로 더 페이버한, 네, 뭐, 둘다 나름의 일리는 있고요. 네. 누가 계시지? 힘들어서 선생님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스토리가 근데 상당한 스트럭처 디지가 있는 부분 아닌가? 네, CBO, AR로 AVR 시행하고 그리고 WPW 포스터 세트 어블레이션 예전에 근데 EF는 안 떨어집니까? 그래도 살짝 보여줍니다. 예, 저는 여기서는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에코였는데, ABL에서 이제 프레전 좀 올라가 있었고, EF는 46%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었고, 이제 LV 사이드랑 LE 사이드 조금 더 커져 있는 양상이었어요. 스토리도 VT를 좀 시사하고 충전도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링리드 알고리즘에서 투스레이베프랑 나머지 리드 두개 이상이 정반대면 VT를 많이 시사해가지고 여기서도 VT를 시사하고 V1부터 V6를 봤을 때도 LBBB지만 V1의 이니셜 R이 좀 두껍고, 듀레이션이 좀 길고, V6에서도 약간 QAV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LBB 몰폴로지도 VT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이게 뭐, 모든 게 항상 아주 티피컬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래서 클리닉에서부터도 있겠지만은, 강동원 선생님, 김대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 그리고 김현 선생님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다 악유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과거를 그런, 갖고 있는 스트러티지즈,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EGM 우리가 리뷰해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 와이드클래스를 어브럽트하게 넘어가는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뭐 VT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봤던 심전도고요. 이 심전도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VT처럼 지나갈 때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좀더 티피컬한 RBBB 모양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시술 받았을 때도 이게 포인트가 한 곳이 아니어서 맞아요. 여러 사실 굉장히 떨어진 두 곳을 시술했던 이런 환자였었었죠. 네, 그래서 그래서 EPS 노트 띄워놨었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는 안 했고, 2017년도 10월에 엄정현 쌤 하셨을 때, LV 미드 포스터 세텀이랑 RVU 세텀을 했다고 되어 있었던 기억이었고, 그게 아까 보셨던 이모 시술자의 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저 시술이 상당히 길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유희태 선생님이네요. 저게 2017년이면은 3년 차가 둘이 저 시술에 동원될 이유가 흔치 않죠. 거기다 김규 선생까지 이제 적어도 한 사람이 두세 시간씩 커버하면서 바톤 터치를 했다는 그런 걸 시사해주는 시술 기록지 같습니다.
그 전에 인덕션 스터디 했을 때도 되게 여러 번, 그리고 사이클랭스가 다른 여러 VT가 인덕션 된 것처럼 EP 스터디를 했었고, 모양이 좀 많은 것 그래서 이번이 싱글리드 ICD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DDX하는데 뭐 크게 그렇게 아주 막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듀얼 이럴 때 하여튼 듀얼 리드가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또 이번에 입원하면서부터는 계속 APB였어요. 그 전까지는 APB 없었었는데, 또 이제 어려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학술적으로 녹음해서 올릴 내용들은 다 아니긴 한데. 끊을까요? 그렇죠.